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폭스 기어. 얘는 퓨처라. 퓨처라. 네. 얘는 리버브 딜레이네요. 리버브 딜레이. 오, 보라색. 보라색. 오, 엄청 예뻐요. 그리고 겉모양이 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아, 이거 이 노브도 좀 뭔가 부드럽고 좀 묵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네요. 앰비언스. 아, 그렇지. 다 있네요. 무게는 가볍습니다. 오, 190g. 야, 계속 가벼워지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리버브감이 살아있는지.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주야입니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아, 유선이. 그래요. 네, 쭉쭉 세 번째 이야기. 네, 폭스 기어의 퓨트라. 퓨처. 야, 여기 얘는 보라색이네요. 앰비언트라고 써 있고 네. 레벨이라고 써 있고 하니까 하이. 리벌브겠네요. 그쵸. 약간 리벌브겠네. 리벌브 예. 딜레이가 가미된. 뭐 리벌브로 쓰는 게좀더 낫지 않나? 잠깐 소리 들어보니까. 왜냐면 딜레이라고 하기에는 딜레이 역가가 좀 지저분하죠. 에이, 네, 이거를 세지도 않고. 갖다 붙일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조명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불좀 보라색, 꺼주세요. 따당.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이게 보라색이야.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야, 뭔가 진짜 은은한 예. 네. 불이네요. 빼면 보라색. 꺼지고, 이제 이게 그렇죠. 레디 상태죠. 그렇죠. 이게 이펙터를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겠죠? 네, 예. 이렇게 괜찮네. 파란색의 엠비가. 오케이. 예. 아, 예쁩니다. 예, 불 네. 켜주세요. 지금 불 꺼진 상태를 봤는데, 이쁘네요. 네, 이게 정말 어두운 데에서 쓰일 만한 그런 조명인 것 같아요. 네. 무드등 뭐 그런가. 그렇죠. 네. 자, 이거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우선은 네, 네, 팬더입니다. 트윈 리볼브 지금 리볼브 하나도 안 쓰고 드라이 톤이죠, 지금? 네, 전혀 없습니다. 자, 앰비언스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대충, 대충 해놨어요, 네. 그냥. 한번 켜볼게요. 갑자기 60년대로 확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무슨 스프링 예. 리버브 느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타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튕기니까, 너무 숏 딜레이니까 좀 길게. 아, 아, 근데 조금 깨지네요. 너무 길지 않고 이 정도만 할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너무 이거 쓸데가 없잖아. 예. 자, 여러분들, 이 리버브 딜레이로 솔로윙을 할때 사용을 하신다기보다는 방금 했던 느낌. 예. 이런 컨트리 음악이나 아니면 좀, 그냥 반주.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움. 좀 뒤에 깔리는 백그라운드 사운드에 좀 묻혀서 쓰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얘 핵심은 앰비언트 효과, 이제 깊이 조절 뭐 이런 거가 좀 주된 얘 기능인 것 같은데, 앰비언스. 앰비언스를 좀 딜레이드. 아, 이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디튠 앰비언스가 네. 느낌까지도 내려가네요. 앰비언스를 내리면? 딜레이만 남았고. 아. 하나는 아, 살아있네. 하나는 살아있네. 이게 세개 독립, 이 노브들이 다 독립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레벨을 살짝만. 오, 좋다.
들어볼게요. 네. 빈티지 사운드 엄청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빈티지 그 사운드. 옛날 오리지널 헤드스프링 뭐 이런 네, 느낌. 그럼 너무 진짜 너무 빈티지긴 한데 네. 요거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잘은 만들었는데 그 역시 사용 빈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진짜 딱 여기 이 사운드에 맞춤 노래가 아니면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저는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안 좋거나 뭔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 네. 공간감이 없거나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마샬 한번 가볼게요. 마샬을 이거 하면은 팬더 앰프처럼 소리 나겠다. 그, 아 그러겠네. 진짜 빈티지하겠네. 좀 뒤에 스프링 가는 좀 개성적인 그런 사운드의 리버브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 아 레벨이 너무 먹는다. 조금만 조작 이상하게 하면 되게 이상해질 것 어,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취향에 따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자 지금 레벨 좀 줄였거든요. 예. 한 번 더. 예. 자 살짝 묻혀놓는 건데 그냥. 이게 싱글 픽업이지만 왠지 그냥 좀 더 좀 좀 음장감을 어,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여기에 크런치 박스 한 번 넣을게요. 네. 아, 그냥 묻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묻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앰비언트랑 좀 이런 딜레이 사운드가 살짝 묻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음색에 음장감 주는 네, 좀 그 정도, 그런 느낌. 네. 네, 네. 약간 빈티지감을 좀 어, 얹을 수 있는 기분도 나고요. 이거 좀 어떻게든 좀 더 화끈하게 쓸 때가 뭐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딱히 이게 네. 그렇게 좀 개성 있는 네. 그런 사운드다 보니까 네. 자 가격은요 판매가 14만 7,500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118,000원 118,000원 네. 리버브 머신으로 쓴다면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자체 이 폭스 기어 자체가 진짜 가성비를 위주로 네. 타겟으로 이렇게 발매가 된 그런 회사라서 우선 가격을 논하기엔 좀 애매한 느낌이죠. 네, 왜냐면 다들 가격들이 네. 좀 더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아, 가격 자체가 네. 하지만 우선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성 넘치고 그렇죠. 사운드도 뭐 깨끗하고 네. 저가 사운드는 아니니까 아니, 절대 아니죠. 네. 그냥 개성이 많을 뿐입니다. 자 그럼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제 시청자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일톤 이펙터 데퍼 루퍼 미니 아이고 좋다. 어 데퍼 루퍼 복잡한 루퍼는 안녕 뭐 이렇게 네. 했던 명기를 보면 우는 고양이 님이 중국집 간판을 보는 듯한 디자인이 군침도네요 라고 데퍼 루퍼가 빨강색이었어요. 네, 그렇죠. 빨간색 그래서 군침도는 데퍼 루퍼라고 한 주평 주셨는데 명기를 보면 우는 고양이 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FU로 시작하니까 우리 후쿠오카 2탄 하시죠. 아 후쿠오카 2탄 네 그때 저번에 1탄으로 정말 블루스 잼 블루스 할 때 잼블루스 할 때 그때 이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 병호쌤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기타 연주가 아니라 이제 예, 그 뭐 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프로나 아마추어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 오늘 2탄으로 아 정말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아요.
근데 후쿠오카 가면은 공항 근처에 공항 여기 있으면 공항 뒤쪽에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철조망 바깥으로 네. 튀김집이 있어요. 튀김 정식. 네. 들어가면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 테이블을 이렇게 딱 길게 놓아져 있는데 그 안에 튀김을 바로 구워요. 바로 튀겨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시킨 게 막 일곱 가지 종류의 튀김이 나온다 하면 그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곱 번에 나와 일곱 번에. 하나씩 튀겨서 갖다 줘.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걸 이게 배 이게 간에 기별이 갈까 했는데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고. 네, 맛있습니다. 가격도 740엔에서 960엔까지 네. 거의 1000엔이 안 됐어요. 네. 만 원이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한 거의 뭐 13,000원 할 것 같은데.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후쿠오카는 장어 그리고 튀김 그리고 라멘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늘 가시면 꼭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탕 끝.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네, 빈티지의 목마른 사람의 환타 그레이프 드리겠습니다. 환타 그레이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운드 원음 자체 음장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네, 그런 리버브 딜레이인 것 같아서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김장은 배추로 음장은 풀추라. 오케이, 좋다. 네, 한 줄평 이렇게 하게 좋잖아요. 네, 좋아요. 음장감이 우선 괜찮아요. 근데 배음이 좀 많이 이렇게 배음이 도드라지는 게 약간 저는 불만이긴 한데 그것 또한 개성이니.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따당 8령 8령 아 8.0. 네, 가성비를 좀 따지면서도 그래도 그 쓰임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쓰일 것 같아서 네, 네 좀 그게 좀 깎아먹은 것 같아요. 네, 네. 고가의 점수 뭐 그래도 8.0이면은 그럼 괜찮죠 뭐. 고득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퓨츄라와 함께 폭스기어 네, 3탄 한번 해봤고요. 진짜 기분 좋은 보라색 무드등이 또 생긴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네요. 다음 시간에 폭스기어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네 번째 네.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근데 네. 얘네가 많아요. 많아요. 그 드라이브 계열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이번 이렇게 네 번째까지는 다 공간감이었습니다. 공간계. 네. 네. 근데 폭스기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네 번째 폭스기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